또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독의 그런 지략 이런 것들이 도드러지게 되고요. 그렇습니다. 김소희. 네. 원마슈팅! 어려운 세컨볼! 자치장! 슈팅! 들어갑니다! 자, 이번에는 하츠린의 득점! 자, 굉장한 득점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. 아,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도 슈팅을... 백두혜 선수가 부딪혀서 넘어졌었는데요. 장면이었죠. 세컨볼을 침착하게 집어넣었습니다. 네, 지금은 장민영 선수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짧게 떨어지면서 네. 이것을 잡지를 못하고 쳐내게 된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하지만 침착하게 그대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한채린 선수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집어넣었고요.